일본의 도쿄. 도쿄 도청 앞에는 건축물에 속한 녹지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기업 주도로 조성된 녹지지만 시민들에게 녹지를 개방할 경우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녹지 조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죠. 当然やっぱりその二酸化炭素がいろいろ言われてるものもいろいろあると。当然大都市になってくると温暖化現象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ものもあると。だから基本的に人間にとってやっぱり根本的ないわゆる答え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緑っていうのはきっても切れない存在なんですよ、ある意味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사이타마현. 숲을 가꾸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는 베테랑 자원봉사자 아다치 씨가 오늘도 오우타카 숲으로 향합니다. 오우타카 숲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가꾼 숲인데요. 이름도 없던 이곳에 참매가 살 수 있도록 숲을 만들자는 뜻으로 오우타카, 즉 참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매를 비롯해 많은 생물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답니다. 도시에 숲을 두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대지진과 원전 사태 후 숲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연을 지키고 숲을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오우타카 숲은 원래 개인이 운영하던 소각장이었습니다. 업자가 도산하면서 매물이 나왔고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소각장을 산 후 숲으로 만들었죠.